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와, 쫀득이 얘는 아직도 채팅창을 방송 OBS로 보고 있네. 아,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필이라 그런다고요? 부인정이에요. 야, 아니, 훌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나니 파니 나니 나니 파니. 어? 가수를 왜 이렇게 아, 너 이쪽. 안녕하십니까. 아, 와, 트위치 미필 세 명이야 오늘? 유훈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깔깔인데 이게 조금 이제 오신 거 좀 야, 어, 이러고 나서 이제 그 TV 앞에 자세히 아 갑자기 뭐야 놀래라 씨발. 아유 뭐야 와, 만반의 준비를. 내가 병창일 때는 나는 핸드폰 봤어. 와, 개 빠졌네. 어? 아니. 야, 아, 근데 기다려 주셨다. 그거 실명 살찌는 거. 그리고 연락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연락은 이제 핸드폰 받을 때 연락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냥? 연락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니고? 뭐야? 그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통화하는 애들과 이렇게 기대쳐 있는 애가 있어. 이렇게 어깨 힘 풀고. 에어팟으로 끼고. 아, 뭐라고? 그래? 뭐라고? 에어팟을 끼더라도 한쪽만 껴라. 왜냐면은 누가 부를 때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런 나는 거. 진짜 근무 설 때 여기 한쪽 끼워놓고 여기 목티까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어폰 해놓고 귀마개 해놓고 이렇게 가리고 이러고 있는데 옆 동네 대령이었나 와가지고 충성 했는데 이어폰이 뚝 빠진 거야. 근데 그 대령이 야 일로 와봐 이거 뭐야 가지고 걸리지 마 이러다 갔었어. 이야 약간 낭만. 와, 가는 차 뒤에다가 승승. 그치 그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꿀 어떻게 빨아야 돼? 가면 꿀은 그냥 꿀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 먹어. 뭘 먹어. 너가 꿀 빨 방법 알아? 뭔데? 군대 가가지고 네 역캠들 전화 한번 시켜주겠다. 아, 전화 한번 시켜주겠다? 내가 써먹었다 견자이. 견자이 써먹었다 견자이. 야 효과 직빵이야 진짜. 견자이가 올 때마다 깔깔이 좀. 어? 깔깔이 좀. 이거 좀 무겁긴 해 너한테는. 뭔데? 이거 봐. 그 다음에 딱 건방지게 야, 카메라 한번 봐봐. 요거 캡처해가지고 얘 군생활 할 때 편지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임들이 신병 쫀득이 이거 사진 본 다음에 아예 안 갈고 있을 수가 없게 돼. 나 그래도 영화 연출이었는데 너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자. 영화 찍어서 장관상, 국제대회상, 한양대 연극영화과 영화 연출. 그냥 위에 다 하면 너무 많은데. 그 정도면은 저기 대대장님 소개 인사 영상 찍어주기 이런 거. 아 진짜 구라치지 마. 아 진짜.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대장님. 아 먹치지 마.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고등학생 때. 네가 열심히 산 모든 게 무용지물이야. 홍대 미대생도 거기서 선 그리는 거 들고 시험 운동장에서 선 그리고 있다니까. 군대에서는 관등성명이 더 중요하다. 관등성명이 뭐야 근데? 선임이 네 몸에 터치가 들어가면 너는 너의 관등성명 이름과 소속을 대야 돼. 그냥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일병 박준서. 아 뭐야 일병 뭐야 지금 말 떠는 거야? 일병이야? 아 내가 칼각을 보여줄게. 일병 정해 원. 아 이거 뭐야 이거? 정해 원. 선임이랑 선녀와 나무꾼 놀이라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선임이 씻고 있으면은 옷을 들고 존나 덩한데. 나는 그걸 많이 당했어. 왜냐면은 이제 장난기가 많고 내가 화를 많이 안 내니까 후임들이 뭘 모르고 훔쳐. 그러면은 그때 충격을 받아. 차라리 혼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어. 왜냐면 나는 그 친구 검을 때까지 그냥 나처럼 천천히 걸어라. 그래가지고 못 가져갔니? 와 존나 무서웠죠. 와. 그러면은 유우님은 시청자들 티키타카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뭐 군대 폐급 연기 이런 거 많이 했어. 폐급 연기요?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상명님. 고양이야? 아 이렇게 깨운다고? 원래는 진짜 네. 이렇게 선배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 근데 방법이 있어. 뭐? 이 잘 때 쇄골을 한 번 탁 치면 일어나 무조건 일어나. 여기 자극돼가지고 무조건 그냥 탁 깨 그냥. 이게 우리 때랑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선임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든 터치 안 하고 염령으로 깨웠어야 됐어. 이러지 진짜. 어떻게 온 거야 군대를? 응? 어떻게 온 거야 군대를? 아 그니까 근데 군대를 가잖아? 얘가 어떻게 현역을 왔지? 왜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첫 마투임이 근데 사람의 눈을 못 본대.
TV도 못 본대. 아 진짜? 어 근데 어. 내가 나는 이제 사람 혼내지 않고 어. 복도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좋은 말을 해줬는데 어. 이 친구 감동을 받은 거야. 어, 어. 그래서 갑자기 혼자서 이겨내겠다고 어. 자기 군장에 돌을 이만큼 넣고 연병장을 돌기 시작했는데 내 대장이 그걸 보더니 어. 저 새끼 왜 저러고 있냐고 와가지고 너 후님 선임 누가야? 정의한 상병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소리로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돌아왔거든? 어. 어. 전역했어 의가사로. 아이, 그리고 이거는 방송 비하인드이기도 했는데 어. 정말 패급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 막 이렇게 깨웠을 때 어. 아, 이렇게 막 아 있어 있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아 씨발 나도 혼잣말로 이걸 한 적 있거든. 근데 그걸 찔렀던 거야. 그래 아~ 내가 휴가가 처음으로 잘렸던 적이 한 번 있어. 근데 그걸 방송에서 풀었는데 어. 방송에서 풀 때는 실명 언급이 돼가지고 원호랑 티키타카 했단 말이야. 어. 근데 걔가 어떻게 그걸 봤는지 나를 명예훼손 고소를 해가지고 100만원을 물었어 씨발. 나는 이제 일단 좀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게 조심해야 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별의 별걸로 다 찔러요. 어, 나도 진짜? 휴가 잘린 게 어. 휴가 나 이제 카트라이더 하다가 제 거 공개적으로 가니까 사람들 알아본 거예요. 어.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유저들이 어? 형동이 휴가 나왔어요? 어 요즘 어때? 뭐 간부님이 잘해주니까 아이고 소대장님도 친구처럼 잘해줬는데 그 부분을 소대장이랑 친구처럼 지냄 이것만 해가지고 사람이 찔러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게 위계질서가 위배된다 해가지고 나 징계 먹었어. 너도 이제 휴가 나오면 누가 물어보면 걔 그렇게 대답해라. 다들 너무 잘 대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병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해. 너는 특히나 있잖아 어. 공개 연애를 했던 순간 있었던 적이 두 배로 늘었을 거야. 분명히 흑화했던 몇몇 분들이 너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을 거야. 넌 뒤졌다래. 왜 공화춘이랑 뭐 간짜장 저기 아 아니, 이거 섞어. 바구니 그거 섞어 먹는 거 간짜뽕은 뭐 사 먹을 수 있어 사회에서. 자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돼.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보급으로 먹어야 맛있는. 유님은 어떻게 먹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 마라지. 어 있으면은. 어. 와 빅팜. 와 빅팜. 이거 요리 방법이 있다며. 칼집 내가지고 쭉 짜면은 약간 그 마요네즈 마냥 나와. 어. 그럼 이제 밥에다 넣어. 그래서 막 주물러가지고 비빈 다음 봉투에 넣고 맛다시 넣고 비벼가지고 쭉 짜가지고 짜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이 바뀌었더라 요즘에. 어? 어? 참치 크래커. 어. 다음에 이거. 아 씨. 이거 왜? 이거 이것도 먹어? 응. PX에는 별로 없어 품목들이. 아. 그래서 먹던 거 계속 먹어. 그리고 이거는 이건 좀 비싼 거. 군대 푸우마 파스타. 와. 빅팜인데 제일 인기 많은 거. 불닭 소시지 맛.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 불닭 소시지 맛? 뭐 그러면 이제 해 볼까요? 맛있게 먹는 법 따로 있나요, 근데?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사실상 손맛이긴 해요. 왠지 몸이 힘들면 돼. 지붕이 어? 없어야 돼 일단. 어? 밥을 먹으면서 어, 나 언제 집에 갈까? 이게 맛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모아. 어. 그러면 어딘가 몰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 끝을 살려줘야 돼요, 끝을. 어. 요게 딱 중요한 거는 이거 찐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 그냥 그러면 돼. 고생 안 해봤구나. 그니까. 아니 너는 그냥 에이. 안에서 참패나 먹어 그러면. 나 같이 이제 개발하고 메뉴를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안에서 할 게 없어서 계속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